이거 프렛 어디까지 있죠? 있어요! 22프렛! 천 단위면 진짜 어떻게 적당히 해야지. 자, 확인 들어갑니다. 에이. 자, 지금부터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튀는 거 없이. 그 난? 난 알죠, 난. 예, 아이고 난. 그... 야 이놈 자식들아! 구매 가이드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던 능력을 갖추라고 그렇게 그렇게 당부를 했더니만 최다 핑프가 돼가지고 말이야 우리가 골라주는 것만 살라고 그래! 쪼맹입니다. 이거 아니야? 이게 내 이름이야? 이게 내 이름이야? 야 이름이 되게 길어요! 외울 수가 없어 뭐라고 불러야 돼? 아니 우리가 구매 가이드 올릴 때마다 그대로 살아 이게 아니고 네. 예를 들어서 범용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고 네. 락메탈용이면 어떤 조건이 있고 네. 뭐 재즈블루스면 어떤 조건이 있고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스스로 옵션을 보고 고를 수 있다 했잖아. 결국에는 우리도 지금 옵션 보고 결국에는 고르는 거라고 우리 직접 다 써보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심지어 무슨 용이라는 것도 편의성으로 나눈 거지. 그런 게 없어 심지어. 의미가 없어 사실 장르를 나눈 게. 그렇기 때문에 근데 하도 이거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하는 건데 근데 그 마음이 뭔지는 또 알아. 처음에는 또 뭔가 다 불안하고 그냥 꼴리는 거 사면 되거든? 그죠. 근데 이제 내 선택에 확신이 없으니까 진짜 그러면 되거든? 네. 근데 정말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신 분들이 정말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혹시라도 내가 산 게 이상한 걸까봐. 그래서 굳이 저희가 이거 사 이렇게 말을 안 해도 사도 돼. 진짜로 사도 된다고. 알았죠? 그래도 저희가 영상을 찍었다는 건 뭡니까? 그래도 도움을 드리고 싶다. 그렇지. 그런 거죠. 만약에 진짜 야 네 마음대로 해 그러면 안 올렸죠 영상. 자 아무것도 모르는 왕초보 분들은 제가 이전에 올렸던 구매 가이드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처음에 올렸던 구매 가이드 영상에서는 파츠 설명까지 일일이 다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 따라서 오늘도 저번 영상에서 했던 얘기는 기본적인 설명은 다 생략할게요. 알아서 따라오셔야 돼요. 저희가 이거를 몇 번 찍었는데 이 전 영상 전전 영상 그것도 보시고 오면은 더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저번 구매 가이드 때 있던 모델이 없어졌다고 해서 그 모델이 별로가 돼가지고 없어진 게 아니고 그냥 최대한 이전 거랑 안 겹치게 하는 게 재밌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해서 없는 것 뿐이에요. 그냥 겹치는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영상이 많아질수록 어떻게 보면은 지금 사시는 분들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게 선택지가 너무 많아지는 거야 점점. 그렇지.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 좀 더 개선점을 더해서 이번에는 중고가 200만원 근처대의 기타도 있잖아요. 이게 기타가 좀 그렇게 나뉘어요. 이게 저가 때는 40만원 근처, 중가 때는 100만원 안팎, 중고가 때는 200 안팎, 고가 때는 뭐 300, 400, 500 혹은 500 이상 그 정도로 이제 나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중간도 있는 게 좀 더 합리적일 것 같아서 그 중간 200대 정도도 넣어봤습니다. 중고가가 유즈드 아닙니다. 아 중고 가격이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지. 네, 중고 신품이 아니고 중과 고 사이에 있는 중고.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오늘도 오해 없길 바라면서 설명을 드리지만 장르는 그냥 보기 편하라고 나눴을 뿐이고 재즈 블루스에 나온 기타로 메탈 할 수 있고 락메탈 장르에 나온 기타로 재즈 블루스 아주 장르에 잘 어울리는 소리로 소화를 할 수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저희의 편의를 위해서 구분해 놓은 겁니다. 아니지 사실 보시는 분들 편의를 위해서 구분했을 뿐이지. 그냥 저희가 희생할게요. 장르별로 찾으면서도 참 현타가 많이 와요. 이걸로 이것만 할 수 있는 거 아닌데 이런 생각 참 많이 들고. 아 진짜로 고르면서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이거는 이것만을 위한 건 아닌데 그래도 굳이 넣자면 이쪽에 넣자 이런 거.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 장르로 나눈 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너무 큰 의미는 갖지 마시고 그리고 지금부터 말하는 기타들은 오로지 저와 쪼맹이 지극히 지극히 주관적인 의견으로만 골라진다는 거 이제 오해 없길. 개인적인 취향과 여러 가지가 많이 반영된 거기 때문에 뭐 이거 안 좋은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안 보시는 게 나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가봅시다. 자 일단 범용 저가 AG의 선택은 네. 아이바네즈 AG ES40. 그래서 이게 이 모델이 재학생 중에 이걸 쓰는 학생이 있어가지고 쳐봤는데 소리가 너무 끝내주게 좋은 거예요. 요새 저가형 범용 기타의 표준에 가까운 그런 진짜 기타죠. AG의 특징이 10단 셀렉터잖아요. 네. 근데 40만원짜리인데도 그 10단 셀렉터의 특징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야. 아 이 가격대에 요런 많은 선택지를 가진 기타가 많이 없어요. 우리가 전에 구매 가이드 만들었을 때는 이 완전 저가형의 AG 모델이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거든요? 그죠. 그 자리를 이제 코로나 모던 플러스가 어느 정도 하고 있던 상태였죠. 그렇지. 근데 AG에서도 이 저가형 모델이 나왔기 때문에 아주 이것도 합리적인 선택이라 할 수 있겠다. 뭐 굳이 단점이라 한다면 색상이 좀 적긴 하네요. 이 색상이 세 가지가 있네요. 차별화를 해둬야 되니까 또 고가 라인들이랑 전 개인적으로 요게 좀 이쁘네. 민트 색깔? 민트 이거? 괜찮네. 그리고 좀 물 빠진 색깔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프렛은 일단 스테인리스는 아닌 것 같고 네. 저번에 코로나는 스테인리스였죠. 그렇죠. 가격이 좀 더 있어요. 대신에 많이 차이 나지 않잖아. 한 10만원? 10만원 네.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제 니켈 프렛의 장점이 또 있기 때문에 스테인레스랑 니켈이랑 소리가 달라요. 그리고 입문용으로 많이 사실 건데 니켈 프렛 다 다를 때까지 입문용 쓰시는 분은 많이 없을 그렇지, 거라고 그렇지. 생각이 돼서 요거는 잘 생각해보세요. 그렇지.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저가형 에이지다 보니까 바디나 이런 거는 좀 더 저렴한 목재가 쓰였고 근데 네. 그렇다고 해서 절대 저렴한 소리가 나지 않아요. 제가 또 그리고 신기했던 게 이 잭플레이트가 좀 다르지 않아요? 그러네요. 뭔가 되게 깔끔하고 간소하고 작게 돼 있어서 네. 미니멀한데 들어갈 건 들어가고 되게 좀 깔끔해 보이더라고요. 되게 그리고 여기 이렇게 하이프렛 연주 편하게 잘 깎여 있고 그리고 이제 범용의 대명사 싱싱엄 험싱싱이라고 해도 되고 네. 원래 에이지 모델이 로스티드 메이플이 많은데 네. 이게 저가형이다 보니까 그냥 메이플이고 로스티드 메이플은 이걸 이제 구운 건데 좀 더 이제 진한 색이 돼요. 네, 더 맛있어 보이죠. 그러면은 좀 더 노릇노릇해지면서 목재의 강도가 좀 더 단단해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하지만 이것도 충분히 소리가 좋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다. 그리고 프렛은 22프렛까지 있네요. 24프렛까지 없는 게 살짝 아쉬울 수 있지만 원래 22프렛 기타가 좀 더 많아요. 모던한 기타 중에서는. 그래도 21프렛도 있는 형국에 그렇죠? 22프렛이면 뭐 아무래도 21프렛은 근데 좀 빈티지한 기타들이 많고 너무 빈티지해요. 저는 이 모델을 추천을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AGS 지금 가격대 최강이죠. 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쪼맹의 추천. 자 제가 골라온 기타 비욘드 클래식 X 골든에라 모델인데 이쁜데? 일단 이 기타는 가격이 싸요. 그쵸 25만원이네. 네, 가격이 장점이고 왜냐하면 요새 사실 30만원 밑에 기타가 많이 없어요. 저희 맞아. 어릴 때는 저희 기타 시작할 때 10대 때쯤에는 저가 기타라고 하면 뭐 24만원 뭐 요럴 때였는데 이제는 기본이 30만부터 시작하더라고요. 아무리 싸도 그 G250도 299,000원이거든. 근데 일단 생긴 게 금장. 맞아 이 가격대에 금장이라니. 금장이 들어가 있고 비욘드가 그래도 기타를 만든 지가 좀 역사가 있는 회사예요. 프리버드에서 자체 제작하는 스쿨뮤직 자체 제작이 코로나고 네. 프리버드 자체 제작은 비욘드. 그렇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싸 보이진 않죠 기타가. 절대 싸 보이지 않고 적어도 한 4,50만원대 정도는 해 보이는데요. 그죠. 최소한. 근데 여기 255,000원이고 제가 범용에 넣은 이유가 싱싱험이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여기 보면 뭐 있죠. 이제 토글 스위치. 네. 이제 싱글 픽업으로 나눠주는 스위치죠. 물론 알바네즈 AGS의 그 10단에 비하면은 개수는 적을지 모르겠지만 요거에 코일 탭이 들어가면은 그렇죠. 하나가 더 늘어나는 거죠. 6단 그렇죠, 그렇죠.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아니지 하프톤에서도 한 번 더 이득이 있으니까 7단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범용 기타로 사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헤드 디자인도 약간 써 같아서 그죠 약간 범용을 타겟팅한 느낌이 나고 그리고 메이플 지판 같은 경우에도 색깔이 완전 하얀색도 있고 뭐 코팅이 된 메이플 지판도 있고 조금 종류가 있는데 요런 기타 같은 경우에는 헤드랑 요 색깔이 좀 이어지면서 네. 로고 디자인도 좀 이쁜 것 같네요. 이쁘죠. 그리고 비욘드 제가 레스폴 모델도 쳐보고 몇 가지 쳐봤는데 네. 가성비가 일단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좀 더 가성비에 초점을 맞췄다. 그리고 보니까 바디에 펄이 좀 있어요. 그죠 펄. 요게 또 이제 고급짐을 상징하는 밤하늘에 펄이 있죠. 이 가격대에는 사실 대체목을 많이 써요. 대체목이라고 하면 이제 엘더야. 그죠. 기타에서 보통 많이 쓰는 목재가 아니라 그렇죠. 조금 이제 더 싼 목재로 가격대를 맞추는 반면에 그렇죠. 아까 아이바네즈처럼 엘더 같은 경우에는 원래도 기타에 그냥 많이 쓰는 목재고 그죠. 지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체목이라고 해서 로즈우드가 아니고 뭐 포페로라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러네요. 지금 로즈우드 메이플이 그냥 들어가 있어요. 스펙 대비 저렴하다. 그렇죠. 그래서 25만 5천원에 뭐 더 따져볼 게 있나 싶어요. 사실 여기에 이제 토글 들어가 있고 좋네요. 생긴 거 이쁘고 여기 나와 있네요. 이제 이렇게 하면서 또 쓸 수 있는 거고 이렇게 그래서 범용 기타로 활용성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외관마저 이쁘다. 저는 비욘드 클래식 X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범용 중가대 AG의 선택은 또 이바네즈. 자 이거 그렇게 말해주세요. 저가를 추천하는 AG의 AG. 저가를 추천할 건데 그게 AG거든요. 근데 제가 AG예요. 근데 이게 범용성에서 네. AG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10단 셀렉터예요. 사실 좀 사기적이야. 네, 이 기술이 네. 다른 회사에서도 있긴 한데 이제 네. 아이바네즈처럼 이제 광범위하게 많은 모델의 10단 셀렉터들이 다 적용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없어서 아까 같은 경우에는 막 싱글 험 전환 기능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아예 구조가 달라요. 그렇죠. 이 브릿지 모드를 제외하고는 이 모드가 아예 달라서 이제 보니까 10단 아니고 9단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이게 이 브릿지 1단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아주 범용성이 최강이다. 그리고 또 이 AG의 장점이 그 여러분 폴리피아 아세요? 폴리피아? 그거는 옛날 폴리피아고 이제 샴페인은 옛날 폴리피아고 요즘 폴리피아 갓 멋이기 때문에 요즘 폴리피아 이제 크런치 톤으로 많이 하잖아요. 커팅 같은 거. 네. 이게 AG를 쓰면은 그냥 폴리피아 소리가 나요. 그냥 크런치 앰프만 걸려
아니면 폴리피아 머신이라고 합시다. 어 진짜로 진짜로 아까 그 40만원대도 마찬가지야. 네. 그러면은 이 저가형 에이지랑 비싼 에이지랑 뭔 차이가 있냐. 이제 목재나 여기도 로스티드 메이플이죠. 아까 그냥 메이플이었는데. 네. 그리고 여기 뭐 인레이에도 아까 뭐 이런 거 없었는데 이거는 야광이에요. 야광 라이브 연주 시에 좀 더 시인성이 높은 프레토 스테인레스 목재나 이런 부품들이 좀 더 고급화가 돼요. 비싸질수록 안정성이 올라가겠죠 일단. 근데 이제 초보자분들 이거 뭐가 뭔지 모르겠잖아요. 그냥 네. 비쌀수록 좋아요. 그냥 그것만 알고 계세요. 기타는 비쌀수록 좋아져요. 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가성비가 좋은 건 있어도. 그리고 디자인이 더 이뻐졌다. 그렇죠. 색깔이라던가 이런 걸 좀 탑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무늬를. 네. 이제 보통 저가형은 이제 단순하죠. 그냥 그렇죠. 아까처럼 단색으로 채우는 경우가 많은데 네. 비싸질수록 이런 탑이 무늬가 올라가요. 무늬가. 그래서 이거 브릿지 지금 브릿지가 금장이네요. 이쁘게. 와우 이거 이쁘네. 거기다가 아까 말했던 이제 범용은 계속 싱싱엄이 나오죠. 저희가 저번에도 구매가드 영상에서 이제 범용하면 이거 하면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싱싱엄이면 아 범용에서 많이 쓰겠구나 하고 여러분이 판단 기준에 이걸 넣으시면 되는데 자꾸 고지고대로 골라주는 대로 살라고 하잖아. 안 그래도 된다고. 안 그래도 된다고. 알겠지? 그리고 아까는 22프렛이었는데 늘어났나요? 아! 안 늘어났어. 22프렛. 방금 어. 그거 그였어요. 미네랄 있어요. 미네랄 몇 남았죠? 있어요! 399! 뭐 22라고 언제? 나 이거 야, 똑같이 해야지. 이거 프렛 어디까지 있죠? 있어요! 22프렛! 울어야 돼. 여기 울어야 돼 이제. 왜 프렛 두 개는 어디 갔어? 잭필드 토스라고 네. 검색해보세요. 네. 이게 뭐 없다고 22프렛이라고 안 좋다 뭐 24프렛이라고 더 좋다 이런 건 아니고 그렇죠. 방금은 그냥 드립치고 싶어서 했어요. 네. 취향 차이인데 범용에서는 24프렛이 더 좋기 저는 더 좋다고 하지만 이거 같은 라인업에서 24프렛짜리가 있어요. 맞아요. 있어요. 이거는 그냥 취향 차이로 갈려있는 거다. 그래서 그때는 있어요 24프렛 이렇게 외쳐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 보면 같은 라인업이잖아. 이거 150만원짜리 에이지인데 이거 24프렛이야 그죠? 근데 이거는 험험이에요 그죠? 이런 모델도 있으니까 좀 더 높은 음을 쓰고 싶다 하면은 요거를 쓰시면 되겠죠. 피카드도 없어졌네요. 그리고 중가대 범용 쪼맹의 선택은 짜잔 퍼시피카가 돌아왔다. 그렇죠. 이거 저번에도 나왔었죠. 근데 킹시피카가 퍼시피카 612 예. 이거 뭐라고 해야 돼 이거 7 7 5 로마 숫자 712잖아 아니요 이거 VIIX요. 아 오케이 VIIX 퍼시피카가 가격 대비 기타를 너무 잘 만들어요. 맞아요? 제가 야마하 이제 저가 라인 112J도 추천을 저번에 했었고 그리고 112J를 제가 또 써보기도 했고 사실 여러 가지 라인업 212, 412 되게 많아요. 더 고가 라인도 있고 공통점은 항상 퍼시피카는 그냥 가성비가 좋아. 그래서 이게 가성비가 왜 좋나를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좀 타사랑 벌어지니까 이 기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덩컨 픽업도 장착이 돼 있어요. 근데 가격이 지금 보면은 918,000원이거든요 합리적이네요. 네 일단은 뭐 범용에 아까부터 얘기하고 있는 싱싱엄이 돼 있고 그리고 디자인이 되게 특이한 게 네. 원래 이렇게 안 돼 있지 않나? 이 픽가드가 여기까지 와 있지 않나? 그죠 좀 더 가 있죠. 여기가 지금 이렇게 잘려 있죠. 약간 이게 저는 약간 그 수염 그 흰 수염 나 있는 그 약간 그 할아버지 얼굴 네. 같기도 하고 요 기타도 푸시풀 코일 스플릿 스위치가 있어요. 이 그러니까 노브를 뽑았다 그죠. 꼈다 해가지고 뽁박 뽁박 하면은 이거는, 나눠지는 거고 이거는 그 스위치가 없이 네. 이 노브를 이제 톤 노브를 뽑았다 넣었다 하는 거거든. 그죠. 그리고 요게 락킹 튜너입니다. 헤드가 요게 또 괜찮은 뭐야 아니네. 아 락킹 튜너가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예상하기로 PRS처럼 여기 동전을 꽂거나 아니면은 그 빈티지 락킹 튜너가 있어요. 빈티지 락킹 튜너들은 그냥 꽂고 돌리면은 지가 알아서 락킹이 감기면서 같이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나 순간 졸려가지고 내가 잘못 본 줄 알았잖아. 아니 분명 락킹 튜너로 기억하고 있었는데 락킹 튜너가 맞는데 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여기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하는 나사식이 아니고 그냥 꽂고 그대로 감아주시면 돼요. 줄을 많이 감지 않아도 돼요. 줄을 한 바퀴도 안 감아도 돼. 왜냐면 여기서 고정이 되기 때문에. 여기 사진에도 여기 줄이 없죠? 그죠? 거의 한 바퀴도 안 감겨 있는 네. 것 같죠? 다른 기타들은 보면 여기는 한 두 줄, 세 줄 이렇게 둘러져 있는데 락킹 튜너의 장점은 저렇게 해도 된다는 거. 네. 그리고 좀 더 안정적이고 일단 픽업이 덩컨에 하드웨어가 윌킨슨, 그로버 이런 식으로 좀 안정적인 애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윌킨슨이 이제 제 기타에도 윌킨슨이 있답니다. 그죠. 물론 이제 라인업은 다르겠지만 윌킨슨이 이렇게 생겼어요. 네. 그리고 야마가 조금 더 안정적인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게 나무 관련된 사업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해요. 양궁, 배, 피아노. 그래서 그쵸, 야마하가 악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목재 수급이 좀 더 좋아서 가성비 있게 뽑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대기업이잖아. 대기업이면 이제 좀 싸게 할 수 있거든. 악기만 하는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지 그렇지. 항상 가성비 있게 내주는 야마하를 요 가격대에서는 네. 참 추천을 하고 싶네요. 그 다음으로 중고가 때 범용 에이지의 선택은? 빰! 여러분 죄송해요. 또 에이지. 또 이지야. 절대 제 닉네임이랑 똑같아서 애착 가서 그런 거 아니고요. 혹시 햄버거도 그것만 드시나요? 아니야, 그거 이제 단종 됐어. 아, 근데 솔직히 10단 셀렉트를 어떻게 이겨? 그렇잖아. 아니 뭐 걔 또 10단으로 다 해먹을 거면은 한 15단, 20단, 30단 나중에 막 1000단 해가지고 뚜르르르르 한음 칠 때마다 1단씩 받고 계속. 빨리 만들어 와 빨리. 1000단 기타 만들어 오세요. 네, 은단도 괜찮겠다. 매절 개오진데 1000단. 1000단이면 진짜 어떻게 적당히 해야지. 뇌절을 적당히 해야지. 나 이거 대본에다가 나 지금 20단 셀렉터라고 써놨는데 1000단으로 뭔 20단이요. 미친놈인가 진짜. 아무튼 이게 너무 치트키 같은 거라서 예. 저는 이걸 추천 안 하고 싶어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선택지가 있는 기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제일 눈에 띄는 게 제조국이 전까지는 인도네시아였나요? 그렇죠. 이제 아까까지 인도네시아였는데 이제는 이제 아이바네즈의 본고장 일본. 네. 그리고 일본이 기타를 잘 만들기로 참 유명한 장인의 나라랍니다. 그렇죠. 역사가 길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싱싱엄이고 네. 그리고 또 이런 거 궁금할 수 있잖아. 깡통이랑 이런 민자로 된 거랑 이거 두 개 합쳐진 모양으로 돼 있는 거랑 솔직히 별 차이 없어. 차이가 있다고는 하는데 저는 두 가지 다 써본 사람 입장에서는 별로 모르겠어요. 그냥 차이는 그냥 똑같이 험버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유분이 더 잘 묻고 겨울에 차가워요. 아 유분이 그치 지문이 잘 묻어 되게. 아, 닦아줘야 돼서 귀찮아. 닦아줘야 돼. 네. 나름의 단점이 있네. 또 이것만의 또 이뻐 보이는 그런 것도 있긴 하죠. 좀 모던해 보이는 것 같아요. 요새는 싱싱엄에 깡통을 섞어 놓으면. 제 기타는 이렇게 금색 깡통으로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금통. 자 그래서 이렇게 모드가 여전히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격이 올라갈수록 조금씩 목재의 퀄리티나 이 색상의 선택지나 지금은 그냥 검은색이지만 다른 색상도 많이 있어요. 소재들이 좋아진다는 거. 아무튼 제가 추천한 이유는 범용성이라는 타이틀을 얻으려면 선택지의 다양함, 그것이 바로 범용성이기 때문에 선택지가 정말 다양한 아이바네즈 에이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세 번이나. 뭔가 에이지 시리즈의 진화를 지켜본 것 같은 느낌. 그리고 하드 케이스도 주네요. 그러네요. 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고가 때 쪼맹의 선택은? 자 사실 보자마자 엥? 비싼 거라며. 아 그치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정도면은 그래도 가격이 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 바커스의 BST-1600이죠 네네네. 요거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비슷한 기타로 셰크터의 스튜디오 스탠다드라는 모델이 있는데 그게 한 180만원대 정도 해요. 근데 이제 스펙을 같이 보실 건데 둘이 스펙이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40만원 차이면 바커스나 셰크터나 사실 큰 차이도 없고 만듦새에서 그래서 이 기타를 선택하게 됐고 일단 색깔이 좀 이쁘죠? 가격적이면 에서 이제 메리트가 있고 보니까 이게 저번 영상에서 이제 BST 다른 모델 추천했었잖아요. 네. 바커스에 그거의 좀 고가형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BST 숫자가 좀 말도 안 되게 커진 1000번대까지 가버린 그런 건데 이것도 이제 비슷하게 좀 목재나 그런 부품들이 좀 좋아졌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은 또 싱싱엄 라우팅이 돼 있고 요것도 이제 푸시풀이 됩니다. 요게 좀 가격 대비 하드웨어가 짱짱한 편이에요. 브릿지도 고토고 본넛에다가 네 헤드머신도 고토죠. 근데 섹터가 이거랑 거의 사양이 비슷한데 픽업만 거기는 몬스터였나 슈퍼락이었나 그거고 여기도 픽업이 되게 특이한 픽업이거든요. 모조톤 USA라고 미제 픽업이 들어갔는데 네네네. 사실 이 가격대에 되게 재미없는 픽업들이 들어가요. 그냥 뻔한 덩컨, 디마지오 이런 픽업들 들어가는데 헤드머신은 이게 락킹일까요? 이것도 빈티지 튜너일까? 요거는 락킹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락킹은 아니고 그냥 고토에 조금 상위 라인업이 들어가는 그러네요. 이 사진에서도 좀 두 바퀴 정도 감겨 있는 거 보니까 네 그래서 요 기타는 일단 만듦새가 괜찮고 제가 리뷰도 굉장히 많이 확인해 봤는데 뭐 이런 쉐입에서 사실 아밍을 하면 좀 튜닝도 좀 틀어지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안정성이 좀 괜찮았고 근데 약간 아쉬운 점 네. 범용인데 여기가 가공이 안 돼 있어요. 이제 이렇게 네모나게 돼 있는 게 있고요. 네. 아까 아이바네즈처럼 이게 동그랗게 이제 돼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좀 더 하이프렛 22프렛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데서 플레이하기 좀 더 편한데 약간 좀 이제 이게 아쉽네요. 그러니까 이런 스트랩 타입에서 범용 안에서도 또 두 가지가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 범용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그쵸. 그리고 하나는 좀 그래도 팬더에서 조금 범용성을 추가한 느낌의 범용이 있는데 이거 보니까 디자인이 네. 잭 플레이트가 여기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팬더 전통의 스트랩을 좀 방향을 갔다고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얘는 좀 팬더에서 범용성을 더 추가한 그런 스트라토캐스터에 가깝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기타들이 있죠. 뭐 서클래 식이라던가 네. 그런 종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타도 충분히 범용으로 잘 사용할 수 있고 굉장히 아름답다. 네. 추천드립니다. 가성비가 일단 굉장히 좋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범용 고가 때 에이지의 선택은
제임스 타일러. 갑자기 급이 확 오르죠? 나 아까부터 이제 말했잖아요. 이게 네. 고가는 그 이상 그냥 모든 거 다. 그래도 그나마 좀 현실적으로 한 거야. 그죠? 이건 살 수 있는 거야. 제임스 타일러가 이제 일본 라인업이 있고 미국 네. 라인업이 있는데 네. 미국 라인업이 막 700만 원, 800만 원까지 가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좀 너무 과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더 일본 라인업이 좀 더 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도 조금 이제 풀 옵션이라서 이제 550만 원인 건데 네. 여기 보시면은 되게 스위치 같은 게 되게 많아요. 비행기 조종석인가요? 이분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네요. 네. 이 스위치가 아예 없는 모델은 이제 더 싸고, 이 스위치의 개수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좀 달라진다는 거, 추가 옵션에 따라서. 저 스위치 하나당 한 20만 원이라고 보면 되나? 뭐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 기타는 프로 세션맨들이 네. 정말 많이 쓰는 기타고, 이제 입시하는 분들도 많이 되게 많이 쓰고, 이게 세션이나 공연 같은 거 할 때 가요 같은 음악에 되게 잘 묻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락킹한 기타에 비해서는 되게 힘이 좀 부족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오히려 힘이 좀 부족해야 힘이 빠진 느낌의 소리로, 가요 같은 음악에는 일렉 기타가 너무 힘차게 나오면은 안 되거든요. 그죠, 부담스럽죠. 특히 이제 K 가요에는, 우리나라 네. 가요에는. 그래가지고 세션 분들이 할 만한 음악에 좀 더 잘 어울리는, 어디든지 잘 어울리는 그런 소리가 난다고 볼 수 있겠고, 그러기로 정말 정평이 나 있는 기타고, 일단은 까만색에다가 골드 하드웨어 있으니까 되게 이쁘네요. 그리고 또 타일러의 특이점이 이게 있어요. 이게 이제 미드 부스트 노브인데 네. 이게 다른 기타에는 없죠. 그리고 이거를, 이 스위치들은 아마 기능이 밑에 나와 있을 텐데, 이 헤드 이거 그 락킹 튜너죠. 이거는 이렇게 아까 말한 거 그 돌려가지고 잠그는 거예요.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이 톨토이즈라고 하거든요, 이런 색상을. 그렇죠. 톨토이즈가 좀 되게 까만색이랑 잘 어울리고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제임스 타일러 특유의 이 로고 잘못 찍힌 것 같은데. 타일러 여러 잘못 찍혔나? 불량인가? 그리고 이 특이한 헤드 모양도 이제 포인트죠. 따봉. 요즘 약간 헥스가 이 모양 좀 따라한 것 같던데. 헥스가 이제 파커와 타일러의 뭔가 중간 같은 느낌이죠. 보니까 아까 있던 스위치들이 미드 부스트 바이패스, 바이패스가 이제 끈다는 뜻이거든 쉽게 말해서. 미드 부스트 바이패스 버튼, 시리즈 패러렐 버튼. 이게 제가 타일러를 써본 적은 없어가지고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까부터 말씀드리지만 범용성은 선택지가 많을수록 더 범용성이 넓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런 선택지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근데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조금 이제 다루기 어려울 수도 있겠죠. 좀 치시는 분들, 좀 치시는 분들이 구매하면 좋겠다. 근데 솔직히 나 이 고가 때도 에이지를 하고 싶었어 처음에는. 에이지도 400만원대가 있거든. 프레스티지 그 때가 있거든. 네. 근데 좀 너무 다 겹치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일단 하나를 추가해봤습니다. 본인 방금 재밌는 생각함 뭐. 그 막 다양성이 많아야 된다고 하니까 2032년 범용 기타 여기 이제 스위치 한 20개. 아까 만 500단에다가 프레트 한 32프렛이고 약간 그런 거 혐짤로 좀 있잖아. 픽업 막 10개 있고 막. 범용성이 엄청나죠? 자, 아무튼 그 다음으로 쪼맹이 고른 고가 때 범용 기타는 벌롱. 또 직맨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것도 저번 영상에는 이제 뮤직맨 스털링으로. 그쵸, 스털링 루크로 나왔었는데 저가 모델이죠. 네. 이번에는 찐 루크로 나왔어요. 찐 루크. 그 중에서도 최신 루크인 3. 토토의 스티브 루카서, 최고의 세션맨이자 그렇죠. 또 밴드 기타리스트, 토토라는 밴드 기타리스트고. BFR이라고 하면은 어떤 브랜드랑 비교를 해야 될까? 뮤직맨 중에서도 네. 좀 고가형 모델이 BFR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와요. 아까 프레스티지 뭐 그런 느낌이라고 맞아.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루크라는 기타 자체가 스티브 루카서 이분의 시그니처인데 그렇죠. 이분이 세션맨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용도가 정해져 있죠. 그렇죠. 세션을 해야 된다. 세션을 하려면 어떤 연주를 하냐, 범용성이 있는 여러 가지 연주를 많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미 거기에 최적화돼 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데, 어? 헌멈인데요? 쪼맹 사기꾼. 3단 셀렉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요게 헌멈이지만 5단 셀렉터예요. 요런 기타들이 좀 있죠. 헌멈인데도 5단 셀렉팅이 가능한 기타. 이게 시스템이 여기 나와 있어요. 이렇게 5단이에요. 요런 식으로 시스템이 나눠지고, 그리고 이제 배터리가 들어가는 것 같네요. 그래서 세션맨이 쓰는 기타, 진짜 세션맨이 쓰는 기타 플러스 5단 셀렉팅, 그리고 요거는 진짜 화려한 하드웨어로 무장이 되어 있걸랑요. 넥 뒷면 무늬가 너무 화려한데, 이건 것 같아요. 옵셔널 코어 탑 이즈 글로시 피니시드 마호가니. 네. 이제 이게 아까 이 무늬가 있는 이 나무 이름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네. 루크의 또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 아밍이. 그죠. 암 업이 많이 돼요. 다른 이제 싱크로나이즈드 브릿지에 비해서 업이 많이 되고. 일반적으로 다른 싱크로나이즈드 브릿지가 암 업이 어디까지 되죠? 뭐 한음 될랑말랑? 한음 되나요? 나 이거 알 줄 알고 물어본 건데. 어떻게 되나요? 반음. 반음. 일반적인 세팅이 반음까지 올라가는 게 최대인데 네. 이 기타는 지금 여기에는 안 쓰여져 있는데 제 기억에 아마 한음 반 정도. 한음 반이면 이제 3프렛 위음인데 그 정도면은 충분히 플로이드 로즈 같은 플레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밍하면서 왁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네. 거 하는 플레이가 아주 하기 좋고. 그리고 네. 아까 보니까 여기 볼륨 노브는 푸시풀로 커스텀 뮤직맨 프리앰프를 사용한 12dB 부스터. 아 이런 건 이제 라이브 같은
같은 거 할 때 저거 눌러가지고 네. 부스트 하면은 이제 솔로 소리가 더 커지는 거지. 그죠. 부스팅이 뭐 되는 거지. 해킹하다가 딱 해가지고 좀 더 튀어나오게 한다던가. 그렇죠. 그리고 뭐 편의 기능 뭐 락킹 튜너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 그리고 설명을 보시면 실제 스티브 루카소가 이 모델로 녹음을 많이 했다고 써져 있어요. 그래서 뭐 더 할 말이 있는가. 시그니처인데 말이 필요 없죠. 이거는 정말 범용성 네. 하면은 정말 좀 아시는 분들은 다 떠올릴 수 있는 그런 기타고, 그리고 또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뮤직맨은 넥이 좀 작다는 거, 그래서 손 작으신 분들이 좀 하기 유리하다라는 거. 굉장히 편합니다. 넥감이 좋은 편이죠. 뮤직맨은 지금 여기 사진에서 느껴질지 모르는데 헤드도 되게 작아요. 귀엽죠. 네. 디자인 특이하고 주먹 하나 같은데. 그리고 그 다음 장르로 넘어가서 락메탈 장르에서 저가떼 에이즈의 선택은 네. 자 콜트의 KX307 MS 오픈 포어 마호가니. 이름이 길다. 라는 제품이고 네. 제가 저번 영상에서 KX라는 모델을 추천했었는데 오늘도 이제 그 KX 라인업인데 똑같이 7연인데 좀 더 저가형으로. 제가 저번에 봤던 KX500은 한 70만 원 정도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더 저가형으로 40만 원대로 이제 나온 모델이고. 생긴 게 좀 비싸 보이게 생겼네요. 그죠? 네. 비싸 보이는 거 다 넣고 최대한 이제 재료비를 줄여가지고 좀 합리적으로 만든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서 멀티스 스케일이라는 말이 있는데 네. 이제 팬프렛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휘어진 프렛을 말하는 건데 코드 움직 잡을 때 약간 이렇게 손을 이렇게 완전 수직으로 잡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렇게 비스듬하게 잡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좀 고려해서 이런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줄의 장력 여기 보면은 6번 줄이 네. 가장 윗부분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해서 사다리꼴 모양으로 되어 있죠. 사다리꼴. 그죠. 6번 줄이 지금 상당히 길잖아요. 네. 이러면은 일반적인 평행으로 되어 있는 브릿지보다 좀 더 장력을 많이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드랍 튜닝 같은 거를 하기가 편해요. 근데 메탈 음악 같은 데서 드랍 튜닝을 많이 쓰기 때문에 네. 변칙 튜닝을 하기도 굉장히 편하고 이 브릿지가 지금 다 독립된 브릿지예요. 뒤에 스프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아밍이 되는 기타가 아니기 때문에 네. 변칙 튜닝을 하기도 굉장히 편리하다. 여기 인디비주얼, 이게 분리됐다는 뜻인데 인디비주얼 하드테일 브릿지, 고정 위치가 다른 개별 하드테일 브릿지를 적용, 바디를 관통하는 각 편의 장력을 최적화시킬 수 있고 증가된 서스테인, 음의 길이가 더 길어지고 그렇죠. 더 정확한 음정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트러스로도 조정하기 편하게 바깥으로 노출돼 있는 그런 거고, 스포크너 타입이 저가에 많이 없는데 있으면 확실히 편하죠. 보통 이런 게 있고 이제 이 헤드 쪽에 이쪽에 이렇게 커버를 열어야지만 볼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이 있죠. 네. 그리고 드디어 콜트 로고가 바뀌었어요. 아, 이 콜트가 요르트 그 이처럼 생긴 콜트였는데 원래 이게 되게 동글동글한 로고여가지고 네. 이 KX 라인업이랑 솔직히 잘 안 어울렸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이전의 콜트 디자인이 네. 약간 이 디자인이랑 어때요? 저는 약간 안 어울린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 G250이나 그런 스트라토캐스터형에는 귀염뽀짝하게 잘 어울렸지만 동글동글하잖아요. 동글동글. 그죠. 근데 지금 요거는 좀 더 딱딱하고 이 보면은 이 줄이랑 약간 평행이 맞는 이런 정렬, 되게 약간 미래지향적인 느낌. 넥스트 젠 로고래요. 메탈 기타에 잘 어울리는 뭔가 ESP라던가 그런 브랜드들처럼 깔쌈하게 바뀌었네요. 확실히 이 KX 시리즈에 잘 어울리는 넥스트 제네레이션 예. 콜트 로고인 것 같습니다. 야, 로스티드 메이플이에요. 오. 좋은 옵션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픽업이 되게 베이스 픽업 같잖아요, 약간. 그러네요. 예, 파워바라는 험버커 픽업이라고 하네요. 뭔가 이제 EMG 같아가지고 건전지가 들어갈 것 같지만 패시브라고 합니다. 패시브 픽업은 이제 건전지가 필요 없는 거를 다 패시브 픽업이라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쪼맹의 저가떼 락메탈 기타는 짜잔. 자, 이거 사실 엥 할 수도 있어요. 기타 좀 아시는 분들은 안 좋아서 엥이라기보다는 네. 너무 의외라서 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데임이 좀 추억의 브랜드죠. 예, 근데 제가 진짜 이거 고민 많이 해서 부른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제가 고른 거는 데임의 마인드 300이라는 기타인데 제가 저번 락메탈 때도 RD250이라는 기타를 추천했었어요. 그때 스피어였나요? 네. 스피어의 네. RD250이라는 기타를 추천했는데 금장 하드웨어도 있고 이뻤었죠 그게. 네. 그것도 레스폴이었고 네. 국산이었고 네. 비슷한 기타인데 그렇죠. 그거를 다시 추천할까 하고 좀 봤는데 가격이 좀 많이 올랐어요. 50만 원대까지 가버렸어요. 그래서 새로운 메탈 기타를 찾다가 저는 네. 레스폴형의 가격까지 괜찮은 기타를 좀 찾고 있었는데 마인드 300이 RD250 대체로 요즘 많이 사용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데임이라는 브랜드가 지금 이제 추억 같은 브랜드라고 했지만 사실 이제 사이어라는 브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사이어가 데임 거거든요. 요즘 이제 뭐 레리 칼튼이나 마커스 밀러 같은 요즘 잘 나가는 기타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레스폴도 만들고 있고 기술이 좀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데임이 예전에 비하면. 이제 옛날에 좀 그런 별명이 있었잖아요. 담에. 담에. 담에라고 읽으면. 담에라고 했었는데 약간 멸칭이죠, 어떻게 보면. 그때는. 나는
이거는 멸칭은 아니었고 네. 그냥 좀 약간 일본 콘텐츠 좋아하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재밌잖아. 약간 그나마 최신 걸로 하면 다메다네 약간 이런 느낌이고 친숙한 느낌으로서 저는 썼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제가 지금 이쁜 포인트를 하나 찾았어요. 네. 헤드의 로고 이쁘지 않아요? 괜찮네요. 요거 뭔가 되게 그, 확 튀는 거 없이 그 난? 난 알죠 난. 네 아이고 난. 그, 아이고 난 말고 풀. 초 난초 난. 초록색 난. 네. 약간 되게 그래서 이쁘네요. 그러니까 사이어를 하면서 데임이 좀 각성을 많이 한 것 같고 제가 마음에 들었던 게 뭐냐면 일단 네. RD250보다 좀 더 정통적인 레스폴의 느낌이 더 많이 나죠. 네네네. 근데 여기서 레스폴의 제가 좀 안 좋아하는 부분은 넥을 넥감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고 좀 불편한 감이 있는데 여기서 기술을 적용을 했더라고요. 여기가 둥그렇게 좀 깎여 있나 봐요. 네 여기 가 원래는 이렇게 적용이 돼 있는데 편하겠네. 네, 라운딩 처리를 좀 했는데 여기 이제 실제 사용해 보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기존 레스폴보다는 확실히 넥감이나 쥐었을 때 그 특유의 빠따넥 현상이 좀 줄어든다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정말 레스폴다운 소리를 내주더라고요. 근데 가격대가 사실 이 가격대 경쟁 레스폴이 뭐 LP폰이라던가 몇 개 없는데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돼서 데임 마인드 300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국산 기타도 사랑해 줍시다. 네. 그리고 락메탈 중가대 에이지의 선택은 볼롱. 자 새로 떠오르고 있는 브랜드 솔라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센 놈이 왔다. 올라 잉글랜드라는 해외 일렉 기타 유튜버 분 계시는데 네. 그분이 이제 만든 기타 브랜드예요. 그죠. 이 기타도 제가 학생이 쓰는 거를 이 모델은 아니고 솔라가 모델이 되게 많아요. 엄청 다양하게 많거든요. 쉐입별로도 엄청 많고 여기가 좀 공식 수입처 같은데 네. 여기에 막 엄청 많아요. 막 플로이드 로즈도 있고 뭐 그냥 7현도 있고 6현도 있고 그냥 고정형 브릿지도 있고 레스폴도 있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만듦새가 지금 가격이 100 초반대 란 말이에요. 네. 근데 제가 만져보니까 거의 300만원 이상대라고 느꼈어요. 저는 이게 어떻게 100만원 밖에 안 해? 라는 생각이 너무나도 강하게 든 기타고 생김새도 상당히 날렵하고 굉장히 이쁘고 이 인레이 디자인 굉장히 멋지지 않나요? 아 솔라 가성비 짱짱맨. 연주감이 너무 좋았고 개인적으로 또 넥 모양이 여러분이 직접 치지 않아서는 절대 이해가 안 되겠지만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안 잡아본 넥 쉐입이었어요. 넥이 되게 얇은데 아이바네즈처럼 얇은 느낌인데 아이바네즈는 세로가 너무 넓어가지고 불편하잖아. 그렇죠. 근데 이건 세로가 짧아. 되게 테크니컬한 연주를 하기에 굉장히 편한 거라고 느꼈고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락메탈만 나오는 게 아니고 싱글 전환이 된단 말이에요. 푸시풀로. 네. 그렇게 했을 때 상당히 쫄깃한 크런치톤 그리고 찰랑거리는 클린톤 이런 거 다 아주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범용으로도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떠오르는 다크호스 기타라고 생각을 해서 강추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올라 이분 유튜브를 정말 네. 많이 봤는데 네. 올라라는 사람 자체가 메탈에 미친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메탈 기타에 대해서 누구보다 엄격하고 네.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기타를 대충 만들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저는 절대로. 그래서 제가 학생 앞에서 막 학생 거 치면서 진짜 주인 앞에서 저 막 와 감탄을 정말 감탄을 셀 수도 없이 많이 했어요. 와 이거 와 야 이거 야 끝내주네 이거 와 이러면서 메탈 기타로서는 정말 괜찮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강추 강추.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쪼맹의 중가대. 자 PRS네요. 자 PRS인데 SE죠. PRS SE의 마크 트레몬티 시그니처예요. 이게 마크 트레몬티 스탠다드라고 돼 있는데 네. 마크 트레몬티가 또 메탈 하는 아티스트고 네네네. 비슷한 라인업으로는 마크 홀콤 모델이 또 있어요. 똑같은 마크네요. 그죠. 마크 네. 마가들이 좀 잘해. 메탈을 잘해. 근데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홀콤 모델이랑 아무래도 이 트레몬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네. 빌려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써봤을 때 정말 PRS에서 메탈 기타를 이렇게 까지 잘 만들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좀 추천을 드리는 거고 이 픽업이 패시브 픽업이잖아요. 근데 처음 썼을 때 깜짝 놀란 게 그 아시죠? 5인팩 써본 사람들은 기타 바꿔 끼울 때마다 좀 인풋을 조금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쵸, 이게 그쵸, 피크 그쵸. 같으니까. 그래서 원래도 험버커 기타를 제가 쓰고 있잖아요. PRS SE 마크 트레몬티를 꼈는데 치니까 빨간색이 그냥 쭉 올라오는 거야. 출력이 너무 센 거예요. 출력이 엄청 세구나. 네, 그래서 인풋을 좀 줄이고 쳐봤는데 이 친구는 어떤 종류냐면 메탈 기타도 좀 중중이류가 있고 네. 칼칼한 류가 좀 있어요. 네, 네. 얘는 칼칼한 쪽입니다. 하이가 좀 강조된 사운드. 그러면은 솔로랑 백킹이랑 굳이 말하자면 어느 쪽에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솔로에서 좀 튀어나오는 힘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백킹에서는 좀 귀가 조금 아프긴 해요. 근데 그것도 매력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모델은 되게 레스폴처럼 생겼죠? 그죠. 싱글컷 모델이고 노브도 4개에다가 그죠. PRS에서 이런 이제 네. 싱글컷 모델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레스폴은 아밍이 안 되는
얘는 아밍이 그쵸. 된다. 저는 이 버드인레인의 그 뭐랄까 모던함, 이 모던함이 참 좋은 것 같아요. PRS 전체적인. 그래서 레스폴형의 모던함이랑 한 10만 원 정도 더 내면 이제 탑이 올라간 똑같은 모델인데 탑이 올라간 모델이 있으니까 네네. 외관에서 좀 이득을 보고 싶으면 그 모델 선택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 기타는 그냥 메탈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타라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PRS SE가 아쉬운 거. 원래 PRS는 이게 아치탑인데 평평해가지고 그죠. SE는 아치탑이 아니죠. 좀 아쉽습니다. PRS 이 디자인이 아치탑이 이쁘거든. 아무튼 뭐 근데 이게 그러니까 저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 이 장점이 하나 더 있어요. 시그니처 모델만 좀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SE를 엄청 작게 써놔가지고 아, 멀리서 보면은 아 원래 더 큰가? 원래는 좀 더 큰가? 아 그럼 이렇게 위에 적혀있네. 여기 이렇게 요거는 이제 구형이고 아 구형? 이건 이제 구구형 국산 구형이 두 개고 전투화 같다요. 알지 그냥 구형 전투화가 있고 구구형 전투화가 있고 그러잖아. 요거는 구구형이고 그 다음에 구형 국산이 있고 요거는 이제 인도네시아산일 거예요. 지금 이제 새로 나오는 것들은 근데 이 SE가 진짜 보시면 알겠지만 우와 안 보여. 약간 비싼 척 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요것도 어떻게 보면은 장점 중에 하나죠. 그렇죠. 네. 약간 이게 왜냐면은 이 폰트가 너무 달라요. 네. 이건 PRS는 완전 필기체인데 네. 이거는 너무 정직한 이제 막 무슨 뭐라 그래 그 헤드라인체 약간 그런 느낌이라 가지고 네. 개인적으로 이거 좀 아쉽거든요. 이것도 필기체로 좀 바꿔주세요 사장님. 아 저는 PRS 사장님. 근데 위에 거 보고 밑에 거 보면 손녀야 위에는 미쳤어. 그냥 기타 브랜드가 SE 같아. 아, 너무하잖아. 아 근데 이게 그게 있어. 저렴한 라인업이랑 비싼 라인업을 확실히 구분하기 위해서 일부러 좀 짜치게 만드는 것도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급을 나눠줘야지 비싼 거 산 사람도 그래야 만족을 하긴 하는데 저건 너무했잖아. 막 카드 게임 같은 데서도 좋은 카드 쓰면 개똥 카드도 있잖아. 쓰레기 카드. 반짝반짝거리는 것도 있고 진짜 뭐 개같이 생긴 것도 있고 그런 게 있어야지 이제 더 빛나니까. 네. 근데 그래서 그 다음으로 중고가 때 랑메탈 장르 AG의 추천 모델은 짜잔. 스커베슨이라는 아주 좋은 해외 브랜드의 벨로시랩터라는 모델입니다. 메탈에 정말 잘 나가는 브랜드죠. 그렇죠. 지금 딱 봐도 노브도 딱 하나만 있고 네. 스위치가 지금 두 개가 있는데 원볼륨 3웨이 토글. 3웨이 토글은 이제 픽업 셀렉터 말하는 거고요. 스위치 중에 하나가 이제 3웨이 토글이고 또 하나가 월드 도미네이션 모드 어쿠스틱 모드가 되나 봐요. 그러니까 피에조 픽업 같은 건가 봐요. 네. 그래서 피에조 모드가 아마도 적용이 되는 것 같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아무래도 이제 메탈 기타도 또 나눠지는 게 옛날 메탈에 가까운 그런 쓰레쉬 메탈이나 그런 메탈을 그쵸. 하기 위한 메탈 기타가 있고 이제 모던한 요즘 장르 뭐 페리페리라던가 그렇죠 젠트 네 그런 쪽이 있는데 지금 이제 모던한 메탈 기타다 보니까 그렇죠 어쿠스틱 사운드도 중간에 막 갑자기 나오고 그런 게 있잖아요. 자 개인적으로 무광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것도 무광이네요. 되게 이쁘네요. 이제 무광의 단점이라 한다면 상처가 잘 나요. 그죠 스크래치나 뭐 찍힘이나 네, 하지만 이제 무광만의 매력이 있다는 거. 색깔이 너무 이쁘네요. 이렇게 네. 그라데이션 되겠어가지고 되게 심해의 바다 같지 않나요? 정말 이쁜 악기들은 보면 비싼 가구 같아요. 스커베슨 기타들이 이게 특이하게 주변에 테두리가 나무 색깔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되게 이쁘지 않나요? 그죠. 보통은 저런 걸 해도 바인딩을 따로 하는데 이거는 이제 색을 저렇게 주면서 되게 독특하게 포인트를 잘 준 것 같네요. 그래서 벨로시랩터 6현 모델이고 그리고 스커베슨 회사 같은 경우에는 네. 기본적으로 커스텀 주문 제작을 받는 회사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공식 수입처일 텐데 여기에다가 문의를 해보시면 커스텀 주문도 한번 생각 해볼만 할 것 같아요. 잘 아시는 분들은. 그리고 또 이런 헤드 디자인이 되게 특이하죠. 약간 상어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날카롭고 멋진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다음으로 쪼맹의 중고가 때 락메탈 기타 추천은 허! 짜잔. 자 저는 여러분의 살림을 생각합니다. 아 좀 더 싸요. 제가 고른 것보다 제가 아까부터 뭔가 미묘하게 가격이 좀 저렴하죠. 근데 이제 뭐 일부러 뭐 아 난 무조건 AG보다 싼 거 해야지 이런 건 아니고 아마도 제가 좀 더 현실적인 사람인 것 같습니다. 뭐 그냥 우연하게 그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가져온 건 섹터 재팬 MV3 모델인데 요 기타는 사실 옛날부터 되게 제가 눈여겨보던 기타고 돈 모으면 사야지까지 생각을 했었던 건데 또 보라색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일부러 보라색으로 골라왔죠. 색깔은 이제 더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파란색도 네. 있고 뭐 그렇죠. 빨간색도 있고 더 있는데 섹터 기타들이 다 색상이 엄청 많아요. 그렇죠. 색상 목록 한번 보여줘. 요거... 말 나온 김에 색상이 엄청 다양하죠. 이건 뭐 그냥 골라 먹어라 이건데 무지개 색깔보다 많죠. 7개를 넘었으니까. 그러네요. 8개인데 저는 일부러 보라색으로 가져왔고 일단 이 기타는 비슷한 모델로 BH 시리즈도 있어요. 그 기타는 네. 싱싱엄인데 좀 특이한 컨셉으로 나왔어요. 처음 출시할 때 뭐냐면 메탈인데 범용이다. 메탈 범용 기타라는 슬로건으로 뭐 한국에서만 그렇게 홍보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험싱 험이잖아요. 네, 험버커가 많죠. 네, 근데 이제 토글 스위치가 들어가 있고 또 부스트 스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아무래도 출력이 좀 강한 고출력 기타인데 이제 출력을 좀 다운시켜서 다양한 장르에 어느 정도 쓸 수 있게 만들어져 있고 외관이 좀 살벌하죠. 그러네요. 탑이 좀 살벌하면서 동시에 헤드매칭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뭔가 그리고 여기가 되게 꽉 차 보인다. 플로이드 로즈에다가 험버커 두 개 있으니까 여기가 꽉 채워져 있어요 여기가. 그리고 아시죠? 그 섹터 몬스터 픽업 같은 경우에는 R이 더 커요. 그죠 그죠. 네, 일반 픽업보다. 그러니까 큰 거 옆에 큰 거 옆에 큰 거 옆에 큰 게 있으니까 다 커 다 커. 근데 심지어 지판이 4페로르다 보니까 뭔가 전체적으로 꽉 차 보이고 탑이 옆에서도 또 정신을 좀 분산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섹터가 좀 4페로를 잘 쓴 경우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이제 4페로를 로즈우드 대체목으로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들어간 4페로 같은 경우에는 무늬를 살려서 무늬를 좀 죽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일부러 무늬를 살려서 아예 탑이랑 어느 정도 맞춘 느낌이 들죠. 그렇죠. 보면은 또 그리고 일반 로즈보다 좀 더 밝은 색상인 것 같죠. 그죠. 제 레슨생이 구매를 해서 이제 제가 뺏어서 몇 번 쳐봤는데 퀄리티가 일단 이 가격에 재팬이라는 것도 이 가격에 인도산도 꽤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괜찮았고 스펙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금 내려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이제 몬스터 픽업 그리고 슈퍼락 픽업 들어가 있고요. 아까 얘기한 스플릿톤 컨트롤 그리고 이제 미니 스위치 코일탭. 여기 이름이 써져 있듯이 막 네. 괴물 슈퍼락 이제 딱 봐도 되게 강해 네. 보이죠. 실제로 이제 출력이 좋은 그런 네. 픽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에는 좀 백킹에 많이 유리할 것 같은 기타들이 많았다면은 얘는 좀 더 솔로에 특화되어 있는 느낌의 기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플로이드 로즈가 들어간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대신에 이제 초보자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플로이드 로즈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 항상 그거는 참고하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구매하더라도. 그래서 MV3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락메탈 고가대 에이지의 선택은 허? 짜잔 또 스커벤슨이랍니다. 또 커벤슨 어서오고. 아까 벨로시 랩터라고 했잖아요. 네. 원래 그냥 기존의 랩터라는 모델이 있어요. 랩터 이후에 벨로시 랩터 모델이 좀 더 이제 합리적인 가격으로 나온 모델인데 네. 이게 이제 기존의 랩터 모델이다. 4,500 정도 하는 거고 보면 역시나 디자인이 똑같이 아주 아름답고 야 헤드가 죽이네요. 작살이네. 그쵸. 아까는 헤드가 여기 채워졌었는데 여기는 네. 진짜 그 상어처럼 네. 여기가 마치 이빨처럼 이렇게 날카롭게 이렇게 돼 있어요. 작살나는 작살인데요? 줄이 그 파커 기타 알죠? 네. 파커 기타처럼 이 줄이 노출돼 있네요. 그죠? 맞아요. 이거 야 이거 안 부서지겠죠? 아 굉장히 튼튼하다고 합니다. 아주 완벽한 만듦새를 자랑하는 네. 스커베슨 기타라고 하고 프렛 마감도 너무 완벽하기로 유명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보시면 아까는 여기가 일반적인 나무 색깔이었잖아요. 네. 여기는 보면 여기까지 이 테두리 나무색까지 뭔가 이런 무늬가 있죠. 네. 뭐 탑이 들어간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주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픽업이 EMG네요. EMG네요. 이것도 이제 커스텀 주문제 작이 되기 때문에 이 색깔이든 픽업이든 뭐든 여러 가지 사양이 있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보면은 완전 상남자 옵션 원 볼륨 픽업 셀렉터 하나 끝. 아 그냥 메탈 해라 이거야. 톤이 없어. 네. 근데 솔직히 저도 요즘 좀 느끼는 게 톤노브를 안 써요. 톤노브는 재즈할 때? 그때 정도만 쓰고 네. 솔직히 웬만해서 쓰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안 그래도 그냥 메탈 하든 안 하든 톤노브 굳이 없어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들기는 해요. 저도 잘 쓰기가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뭐 없다고 무조건 좋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생긴 픽업 셀렉터는 3단 셀렉터인 거고요. 네. 이제 선택지가 적으니까 이제 이런 건 아무래도 다른 선택지가 많은 범용 기타 들보다는 조금 범용이 떨어질 수 있겠다. 그래서 네. 락메탈 쪽에 좀 더 강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락메탈이 아닌 소리를 못 내냐 그건 또 아닐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이거 푸시풀 되나 볼까요? 자 확인 들어갑니다. 갑자기 무슨 도박하는 것만 자 지금부터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컨트롤 원볼륨 3웨이 토글 푸시풀이 안 되는 거 같죠? 사쿠라네? 사쿠라야? 필요 없습니다. 원볼륨 넣었는데 뭔 푸시풀이요. 이것도 지금 고정형 브릿지인 것 같아요. 이것도 변칙 튜닝을 하기가 아주 유리 하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쪼맹의 선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쪼맹의 고가 선택은 짜잔 볼롱. 저번에도 스트랜드버그가 있지 않았나요? 그쵸. 또 트랜드버그인데 조금 달라졌어요 그 사이. 일단 저번에는 그냥 보덴 시리즈였는데 이번에 NX 시리즈가 새로 나왔고 뭐가 붙었어요? 예 그리고 저번에는 보덴 프로그를 추천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보덴 메탈인데 사실 둘 차이가 엄청나게 크지는 않아요. 근데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건데 원래 이름으로 보자면은 프로그는 프로그레시브 메탈. 그렇죠. 메탈은 그냥 메탈. 근데 둘의 차이가 뭐냐라고 하면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사실 뭐가 막 사운드적으로 크게 다르지는 않거든요. 뭐 성향이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본인한테 조금 더 맞는 메탈 안에서도 맞는 쪽으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같고 일단은 아까 얘기한 스코벤슨 같은 경우에 모던 메탈 기타 브랜드의 좀 선두주자 요즘 잘 나가는 브랜드인데 스트랜드버그도 거기에 같은 느낌으로 같이 가고 있죠. 그리고 이 기타의 특징이라고 하면 일단은 헤드가 없죠. 네, 헤드가 없어요. 그래서 밖에 들고 다닐 때나 무게가 굉장히 가볍고 그리고 넥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사실 이 기타를 얘기할 때는 뒤 부분이 자, 이 부분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넥은 둥글고 그냥 일자로 쭉 뻗어 있는 게 끝인데 이 기타는 여기서 시작해서 갈수록 이렇게 휘어 있는데 그냥 안 쳐본 상태에서 봤을 때는 뭐 저런 불편하게 생긴 기타가 다 있냐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걸 막상 잡아봤을 때는 정말 인체공학적으로 설계가 돼 있다는 거를 맞아요 알 수 있어요. 이 직선이랑 대각선이 안 맞아가지고 불편할 수 있는데 네. 굉장히 인체공학적인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이 바디 모양도 그렇고 네 그리고 저는 이 고정형 브릿지 모델을 더 추천하는 이유가 스트랜드버그를 실제로 써보신 분들만 알 수 있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헤드리스 같은 경우에는 튜닝을 브릿지 쪽에서 하거든요. 그렇죠. 이걸 돌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 근데 이게 그냥 돌리는 경우도 있고 이제 렌치를 넣어서 돌리는 경우도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아밍이 되는 모델 같은 경우는 돌릴 때 아밍이 돼요. 아 그러면서 나가네. 예, 튜닝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튜닝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이건 저 개인적인 건데 플로이드 로즈도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미세 조정 나사를 조정하면서 튜닝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플로이드 로즈가 아니다 보니까 더 많이 나가는 그런 현상이 있었어 가지고 저는 고정형 브릿지를 조금 더 추천드리고 뭐 취향 차이겠지만 뭐 개인 차이가 좀 있겠네요. 이거는 예 모던 메탈 잘하는 그런 브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가벼운 기타 원하고 되게 작아요. 그리고 네. 이게 보시면 느낌이 오실지 모르겠는데 엄청 네. 작아요. 진짜 가볍고 작은 거 좋아하고 현대적인 거 좋아하고 좀 독특한 디자인 좋아하시면은 요게 좀 와닿겠네요. 요 정도 크기예요. 요 정도 네. 엄청 작죠? 진짜 작아요. 우쿨렐레 되게... 같아요. 맞아 진짜 우쿨렐레. 모던한 거 좋아하고 특이한 거 좋아하시고 그러면 네.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 장르로 넘어가서 재즈 블루스 장르에서 저가 AG 선택은 짜잔 바커스 유니버스 BST1 RSM. 무려 바카스 젤리도 준다고? 나 이거 보고 처음에 빵 터지게. 아니 바카스라서 바카스로 주는 거야 이거. 야 마케팅이 참 재밌네요. 예, 스쿨뮤직이 약간 옛날부터 약반 거를 좀 잘했어. 약간 약반 마케팅이 네. 좀 있어 좀. 사실 뇌물김도 지금은 그치. 아무렇지도 않지만 옛날에 처음에는 네. 막 좀 웃겼단 말이야. 그게 뭐야 키드오를 막 주고 그렇지 키드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좋게 보이는 것도 막, 있고 막 악기점인데 키드오가 네. 그 상품으로 네. 있고 마사시도 주고 막 뭐 되게 재밌었어요. 뭐 아무튼간에 저번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렸던 게 이제 험싱싱 네. BST 모델이었고 아까 쪼맹도 험싱싱 모델을 추천했는데 그렇죠. 이제 재즈 블루스 하면은 뭐예요? 싱싱싱. 그렇죠. 싱싱싱을 많이 얘기를 하죠. 이제 네. 왜냐면은 블루스 기타에서 전통적으로 많이 싱싱싱을 승을 써왔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거 이것도 바디 색상이 좀 펄기가 좀 있는 것 같죠. 색상이 굉장히 이쁘고 가격이 지금 36만 원인데 넥도 로스티드 메이플 같지 않아요? 아 로스티드 메이플. 자 36만 원인데 로스티드 네. 옵션이 있다. 이러면 아주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뻔한 메이플보다 좀 더 고풍스러운 그런 맛이 있죠. 그렇죠. 색이 진하니까. 색깔이 좀 고급져 보이는 느낌. 있네요. 색상은 이렇게 있고 오 생각보다 다양한데 색상이 요거 22프렛까지 있네요. 예, 레인 색깔도 있네요. 예, 22프렛까지 있는 걸 봐서 조금 네. 더 모던한 보통 이제 빈티지한 건 21프렛까지 있거든. 이런 색상들과 이런 스펙을 가지고 있다는 거 사실 지금까지 얘기한 거랑 뭔가 픽업만 다른 느낌이라서 많이 얘기할 건 없고 그래도 이쁜 게 좀 장점인 것 같아요. 가격 대비 네 요것도 네. 이제 빈티지한 기타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가공이 안 돼 있죠. 아까 말한 네. 대로 네모 스펀지 봐. 자 그 다음으로 쪼맹의 저가떼 재즈블루스 기타 선택은? 텍스의 T200인데 사실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네. 제가 광고를 했던 기타인데 불순한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제가 여기서 한번 더 소개해드린다고 제가 뭐 인센티브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쵸 저도 TG 네. 기타 소개했었고 네. 저번에 제가 어떤 이득을 한번 더 소개한다고 해서 얻는 게 없기 때문에 순수하게 제가 사용을 해봤기 때문에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거라서 그렇구나. 저희는 네. 항상 구매가이드 할 때마다 정말 네. 아무런 사심이 네. 없어요. 그래서 예. 사이트도 최대한 다양하게 하잖아. 뭐 스쿨뮤직, 뭐 뮤직포스, 프리버드, 버즈비 지금 뭐 네이버까지 다 사용하고 있고 이제 T200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모델이 있어요. 네. 그냥 이런 지금 메이플탑이 올라가 있죠. 메이플 디자인이 네. 텔레인데 텔레가 아니에요. 저는 처음 봤을 때 레스폴인데 잘못 왔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텔레캐스터에서 이 부분이 좀 네. 잘려있는 모양새죠. 근데 이제 메이플탑이 올라간 모델인데 기본 T200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단색 단색도 이쁘기는 해요.
해요. 근데 처음 봤을 땐 솔직히 그냥 솔직하게는 그렇게 좀 이상한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다 보니까 약간 그레치 그런 클래식한 기타 디자인 같기도 하고 근데 뭐 디자인적인 얘기보다는 저는 소리 얘기를 하고 싶은 게 기대를 솔직히 많이 안 했어요. 왜냐면 이제 기타를 많이 만든 일렉 기타를 많이 만든 회사가 아니었지만 신생이다 보니까 네. 근데 텔레캐스터 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소리 고음역대가 강하면서 소위 말하는 깽깽거리는 소리 비어있는 깡통 소리 그 소리가 너무 잘 나는 거야. 가격대가 이제 기본 모델 같은 경우는 28만 5천원인데 오 제가 이제 AG집에서도 텔레캐스터 쳐보고 이제 텔레 소리에 귀가 많이 익숙해졌는데 텔레 소리가 너무 잘 나서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 제 생각에 이거 살 사람들은 그거야 이제 텔레 쓰고 싶은데 좀 힙스터야 변태야. 그래서 나는 남들이랑 비슷한 디자인이 싫어. 근데 텔레랑 비슷한 느낌이 났으면 좋겠어. 그죠. 그럼 이제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뭐 힙스터가 아니더라도 사실 텔레캐스터 스콰이어나 이런 모델들이 기본적으로 가격대가 30만원대 중후반 정도가 되다 보니까 괜찮은 선택이라고 보이는데 헤드가 좀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묘하게 제임스 타일러 느낌이 조금 나요. 조금 뭔가 잘못된 것 같긴 한데 뭔가 잘못된 제임스 타일러. 네, 뭐 제가 실드 칠 이유는 없어요. 근데 좀 이상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근데 장점은 컴파운드 레디우스가 좀 괜찮다. 저게 이제 혼합곡률이라고 해서 낮은 쪽에서는 둥글고 높은 쪽에서는 또 평평하고 이래서 그쵸. 연주감이 좀 편한 게 있고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면 또 돈 받아먹은 거 아니냐고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추천만 드릴게요. 세들도 이제 약간 모던하게 텔레 전통의 3 세들이 아니고 각자를 조절할 수 있는 6개짜리 세들로 되어 있네요. 네 그리고 하단에 또 트러스로드가 있는 게 조금 더 모던해 보이는 점이 있긴 하죠. 근데 소리는 빈티지라는 거. 아 그리고 또 특이하게 여기가 보통 이제 이거랑 비슷한 색으로 나무색으로 되어 있는데 까만색이네요. 네. 심지어 앞에는 유광인데 뒤에는 무광이에요. 이거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이거. 그래서 헥스 T100 블루스 할 때 참 좋겠죠. 어? 이거 무료로 줘요 이거? 예, 약간 모노 케이스 같은 느낌의 케이스인데 와 원래 여러분 이런 거 이게 제일 장점인데? 그게 이게 미쳤어. 아니 이런 케이스 원래 20만원 정도 해요 님들 진짜로. 아 진짜 근데 진짜로 네이버든 어디든 케이스를 쳐보시면 이런 게 되게 비싼데 기타가 28만 5천원인데 케이스를 이걸 줘. 그러게? 이게 거의 이 가격의 반값이야. 이게 이제 메이플탑 모델은 31만원이고 기본 모델은 28만 5천원인데 똑같이 이 케이스를 줍니다. 이거 마진이 나오나? 이거 주면? 그래서 저도 이게 되게 신기했어요 사실. 아니면은 원래 모든 기타 케이스가 다 사기치고 있는 걸 수도 있어. 아 막 1000원짜리인데 아 근데 그건 말이 안 되고 근데 아마도 헥스가 이제 일렉 기타는 신생 기업이지만 통기타를 좀 오래 만들었다 보니까 가능한 거 아닐까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죄송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게 너무 큰 메리트다. 근데 저는 저 케이스를 만져봤잖아요. 되게 진짜 튼튼하고 푹신하고 안에 이제 헤드 받침 있는 게 잘 없잖아요. 헤드 받침도 있고 사실 케이스만 좀 훔쳐가고 싶어. 하드 케이스 주는 것보다 이게 더 좋다 나는. 그죠. 하드 케이스는 사실 실제로 쓸 일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치. 그래서 헥스 T200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AJ의 중가대 선택은 PRS의 실버 스카이인데 SE 버전이 나왔어요. 이게 화제가 됐었죠. 원래 이게 오리지널 실버 스카이가 300 얼마 정도 하는데 이게 훨씬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나왔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스트랫인데 디자인이 여기 컷된 부분이 살짝 더 다르고 여기 헤드가 일단 완전 다르고 버드 인레도 있고 그죠? 그래서 뭔가 스트랫을 쓰고 싶은데 아까 그 텔레처럼 나는 좀 특별한 거 쓰고 싶다. 스트랫은 스트랫인데 약간 남다른 거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선택하면은 좋은 선택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즈 블루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범용 기타로도 충분히 쓸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그죠. 그리고 이 모델이 시그니처 모델인데 존 메이어 시그니처잖아요. 그렇죠. 존 메이어의 음악 성향을 보면 또 어떤 기타일지 감이 어느 정도 오겠죠. 일단 브릿지는 락킹 튜너는 아닌 것 같고 이게 좀 특이하죠. 스트라토캐스터인데 헤드머신이 일자로 돼 있는 게 아니고 그쵸 보통 이제 일자로 돼 있는데 이거는 양쪽으로 세 개 이렇게 있어요. PRS 헤드 모양 그쵸 PRS 약간 PRS의 마지막 자존심. 근데 PRS 로고 달고 일자로 6개 쫙 돼 있으면 좀 어색할 것 같긴 해. 이질감이라고 할까. PRS는 그런 게 단 한 대도 없으니까. 네. 여긴 좀 모던해요. 살짝 이렇게 라운드로 다듬어져 있죠. 연주감을 생각한 모양이죠. 그리고 여기에 특이하게 팬더랑 다르게 그 글자가 없어요. 원래 볼륨 톤 써 있는데 다르고 이게 픽업 셀렉터 스위치 모양도 약간 다르네요. 색깔은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가지. 요 기타는 해외에서도 진짜 화제가 되고 있고 되게 가성비 좋게 잘 나왔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네 그래서 제 추천은 실버 스카이였고 다음으로 쪼맹의 중가대 짜잔.
자, 사실 펜더 재팬 하이브리드 2인데요. 2가 나왔네요. 네. 사실은 네. 좀 진부한 선택일 수도 있어요. 근데 네네. 진부한 게 좋은 거거든요. 특히 그렇지. 빈티지일수록. 하이브리드 모델은 일본에서 만들었지만 USA에서 같이 개발한 픽업이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 그래서 좀 미펜은 비싸고 일펜은 애매하고 할 때 조금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는 합리적인 모델인데 요새 뭐 옛날에도 일펜은 잘 만들었지만 지금 일펜들이 좀 더 물이 오른 것 같아요. 이런 하이브리드 시리즈를 기획하는 것 자체가 보면 아까부터 네. 되게 빈티지와 모던의 결합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요즘에 이제 그런 컨셉으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모던 빈티지. 근데 모던 빈티지가 뭔 소리야?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된다. 안 맞는 단어가 모여 있으니까. 근데 까보면은 보통은 만듦새는 모던이고 그쵸, 소리가 빈티지한 소리가 나오는 그런 모델들이 많아지는데 이제는 펜더까지도 어느 정도 그런 컨셉으로 가고 있다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 지금 모던 C 쉐입이잖아요. 원래는 C나 D 이건 좀 더 네. 얇은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연주감에 신경을 좀 많이 쓴 거고 블루스 할 때 사실 펜더보다 좋은 게 잘 없다고 생각이 돼요. 방금 보니까 헤드머신도 락킹 헤드머신 그렇죠. 이런 게 이제 합니다. 모던함을 좀 추가를 했다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좀 파란색 이쁘네요. 네. 파란색 색깔도 기존 펜더에서 와 색깔 진짜 많아. 와 요즘 요게 좀 경쟁인 것 같아요. 스트라토캐스터 쪽에서 야 이거 톨토이즈 이거 이쁘다. 네. 이거 누가 더 이쁜 색깔을 출시할 거예요. 옛날에는 사실 이것도 이쁘고 스트라토캐스터에서 색깔에 신경을 그렇게 많이 안 써줬어요. 그냥 전형적인 빨간색 아니 검은색 흰색 썬버스트 요 정도 하고 이거 네, 뭐 하나 더 해주면은 다였거든요. 그치 요새는 좀 트렌디한 이런 색깔들이 많아지고 있고 특히 핑크 펜더에서 네. 핑크는 좀 파격적이죠. 그렇지 섹터나 바커스에만 있을 것 같은 그런 색깔인데 일본 펜더가 아무래도 좀 더 개방적인 것도 있는 것 같고 가격대가 굉장히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펜더를 합리적인 가격에 쓰고 싶다면 저는 일펜 하이브리드 2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고가 때 AJ의 추천은 자 저도 펜더예요. 또 펜더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펜더가 전통의 이제 블루스 장르를 많이 하던 이제 그런 브랜드이기 때문에 자 이거를 보면은 펜더 USA 리미티드 에디션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2 그죠. 지금 이제 2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보면은 일단 넥이 엄청 진한 고동색이에요. 네. 근데 헤드가 매칭이 돼 있어요. 그 고동색이 진짜 펜더 치고는 굉장히 파격적인 색깔인데요. 진짜 이쁘지 않아요? 저 이거 진짜 이쁜 것 같아요. 처음에 보고 초콜릿인 줄 알고 떼먹으면 어떡하지? 맛있게 생겼어. 자 내절은 하지 말고 네 저는 솔직히 이거 외관 보고 뽑았어요. 진짜 솔직히 아까 그 선택지에서도 없던 색깔이죠. 네. 폴토이즈에다가 파란 색깔 근데 이 고동 색깔 헤드 매칭 야 너무 고급스러워요 진짜로. 야 펜더가 이렇게 뒷면까지 펜더가 이렇게 뭔가 모던한 모양을 계속 만들어내는 게 여기도 살짝 이렇게 가공이 돼 있어요. 편하게 완전 네모나치가 않아요. 저 차이가 꽤 크죠. 그쵸 이것도 그래서 조금 더 모던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고 뭐 네. 뒷면도 톨토이즈 색상으로 돼 있어요. 깔맞춤 그리고 이 약간 이게 흰색으로 돼 있으면 진짜 별로였을 것 같은데 아 그죠 이게 누런색이니까 이 넥 색깔이랑 픽가드 색깔이랑 너무 잘 어울린다. 약간 고풍스러운 느낌이죠. 이것도 좀 펄기를 가지고 있네요. 스트레스를 지금 많이 말아가지고 설명할 게 딱히 없다. 다 똑같이 생겼어. 심지어 펜더 다음에 펜더라 이게 안 좋아서 설명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네. 겹쳐가지고 좋은 스트레스라서 그래요. 프로페셔널 2 가 기존 미펜 스탠다드 라인업일 걸로 알고 있는데 제일 표준이라는 거예요. 좋은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미펜 치고 좀 싼 편인 것 같아요. 이게 이런 디자인에 이 가격이면은 원래 300은 넘을 것 같은데 200대에 살 수 있다는 게 좀 좋은 것 같고 자 그 다음으로 쪼맹의 중고가 때 네. 기타 선택은? 자 펜더 멕시콘데 이게 왜 여기서 나오죠? 가격이 더 싸졌는데? 더 아 보니까 네. 얘가 좀 실수를 한 것 같네요. 아 제가 순서를 잘못 넣었네요. 자 네 죄송합니다. 이게 중가에 나왔어야 될 거고 근데 사실 이게 난 솔직히 좀 잘못한 것 같은 게 가격대가 네. 똑같은데 거의 그러네요. 가격대가 근데... 똑같아요. 근데 어쨌든 얘는 이런 가격대에서 하나 더 추천하고 싶었던 걸로 네 그리고 200대에서 뭔가 더 나은 선택지를 저는 못 찾아가지고 일단 중가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일단 맥펜 플레이어 시리즈고 확실히 펜더들이 좀 모던하게 모양 자체가 일단 모던하게 나오는 느낌이 나오죠. 일단 맥펜 플레이어 자체는 멕시코 펜 펜더 라인업에서 제일 가성비 좋은 라인업 그리고 맥펜 중에서는 조금 중고가 정도로 형성돼 있는 거고 이제 맥펜이 멕시코, 재팬, 네. USA 중에 좀 제일 낮은 그렇죠. 쪽으로 들어가는 건데도 가격이 130만원 정도면 힘을 좀 준 라인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맥펜이 제일 저렴하다고 제일 구린 게 아니고 그냥 방향성이 달라요. 그죠. 멕시코 펜더랑 일본 펜더랑 미국 펜더랑 사운드의 방향성이 다른데 멕시코 펜더는 멕시코가 아무래도 블루스 같은 거 좀 많이 강세다 보니까 그런 거에 좀 더 잘 맞는 사운드가 나오고 일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좀 더 가벼운 사운드가 많기 때문에 좀 더 가벼운 사운드가 나고, 그러니까 멕시코가 좀 더 두꺼운 성향의 소리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미국 팬더는 약간 그거의 중간 정도?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막 유의미한 큰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저가형을 만드는 브랜드가 아니고 그냥 다른 팬더 1, 팬더 2, 팬더 3이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뭐 ESP와 LTD 같은 그런 관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팬더에서는 저가형을 만드는 스콰이어라는 브랜드가 맞아요. 따로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똑같이 생긴 걸 만드는 거고 여기는 이제 라인업마다 아예 다른 기타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얘도 아까 1펜이랑 좀 비슷하게 모던 C쉐입이 들어가 있고 근데 그거 말고는 좀 싱싱엄이네요. 싱싱엄인 점이 조금 다른데 색깔도 조금 특이한 것 같아요. 이런 조합을 전 처음 봤네요. 사실 맥펜이 예전에는 좀 진부한 기타들을 되게 많이 만들었는데 요새는 오히려 미펜이나 1펜보다 좀 더 공격적인 시도들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요 픽업 색깔도 옛날 맥펜이었으면 되게 재미없는 색깔 검은색이나 흰색을 넣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렇게 여기 중간에 막 쿠엔크 네. 까만색 흰색 제가 최초로 지금 험버커가 들어간 모델을 넣었는데 이 험버커 제가 사운드 샘플을 들어보니까 뭔가 되게 중간쯤에 있는 듯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싱글과 험버커의 중간에 있는 듯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 사실 블루스 재즈라고 했는데 요 기타는 다른 싱싱싱 기타에 비해서 재즈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여기에도 좀 나오는데 톤 컨트롤이 톤 노브가 아까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얘는 좀 톤 노브가 유의미하게 작동이 돼서 어떤 식으로 작동이 되죠? 작동 방식은 똑같아요. 근데 이제 소리의 변화가 좀 더 유의미하다고 해야 될까? 좀 재미없게 바뀌잖아요. 베이스가 뚱뚱하게 빠지는 느낌이 있는데 얘는 좀 어느 정도 사운드를 유지하면서 빠지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 점이 괜찮았어가지고 한번 험버커 모델 넣어봤습니다. 근데 뭐 같은 라인업에 싱싱싱도 있으니까 그거는 취향 차이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건 중가입니다, 여러분. 네. 자, 그리고 다음으로 고가대 에이지의 선택으로 넘어가면 자, 짜잔! 저번에 얘기했었던 사이키데리즘 이라는 브랜드인데 저번에 제가 텔레로 소개를 했었는데 뭐 솔직히 이 고가 때도 팬더로 할 수 있는데 팬더 너무 팬더만 하니까 좀 뻔해서 방금 3년 팬더였잖아요. 겹친 것도 많고 흔하지 않게 이런 모델을 추천해봤는데 아무래도 이런 빈티지 장르의 스트라토캐스터 하면은 거의 이제 팬더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가격이 거품 가격이 아니고 이 사이키데리즘이 이 브랜드 텔레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타를 정말 잘 만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충분히 저는 믿을만 하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 요런 것들은 따로 이제 사이트 들어가서 한번 잘 정독을 해보시고 여기 이 기타의 매력이 잘 써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레릭이 돼 있죠. 레릭 레릭이 굉장히 멋들어지게 잘 되어 있습니다. 사진도 정말 이쁘고 기타가 그냥 이쁘네요 일단. 근데 여기서 소리까지 좋다면은 되게 좋을 것 같다. 뒷면에도 이렇게 레릭이 돼 있고 그래서 나는 팬더가 좀 지겹다, 다른 브랜드의 고가 스트랫도 한번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강력 추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쪼맹의 고가대 추천은 저는 또더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 기타는 그래도 지금까지 나온 팬더라 제일 다른 팬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팬더 USA인데 울트라 모델이죠. 이 울트라 라인업은 나온 지 얼마 안 된 모델이에요. 팬더는 역사가 긴 모델이 많은데 이 모델은 아이바네즈 AG 시리즈가 나오고 나서 대중들이 모던을 원하는 시대가 왔구나 뭐 추측입니다만 아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왔던 기타인 것 같은데 이 기타는 팬더가 갖고 있는 기타 중에 제일 모던한 기타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사운드적 성향으로나 연주감으로나 이거를 제가 아는 분이 써서 쳐봤는데 제가 써본 팬더 중에서는 정말 만족스러웠던 게 팬더 써보셨잖아요. 팬더 특유의 불편함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쵸. 연주도 연주지만 손에서 나오는 소리가 너무 정직하고 그게 이제 장점인데 기타를 아주 잘 치면 장점. 그러니까 뭔가 정제되지 않고 정말 있는 그대로 내가 친 소리가 그대로 나와버리는데 정말 기타의 대가들한테는 정말 좋은 장점이에요.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모든 게 표현이 되니까 근데 저한테는 그게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좀 포장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니 뭐 실수를 해도 넘어갈 수 있는 걸 그냥 야 얘 틀렸대요 야 얘 봐봐 이러면서 너무 놀리는 거야. 그 그렇지, 와중에 그렇지. 팬더 넥도 은근히 빠따내기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덜하다 그게. 그 부분이 덜하면서 모던한 소리가 나와주는데 팬더가 좀 큰 결심을 한 거 같죠. USA의 락킹 튜너에다가 그죠. USA의 락킹 튜너가 들어가 있고 보통은 팬더 여기 완전 와 많이 깎여 있어. 좀 많이 깎여 있어. 목재까지 지금
팬더 모델 중에 제일 많이 깎여 있어 지금. 네. 여기가. 그죠. 저런 것만 봐도 팬더가 좀 어느 정도 전통성을 포기를 하더라도 모던한 타겟층을 좀 잡겠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그 완전 이제 팬더로서는 새로운 도전이고. 아 그리고 픽업 얘기를 해야 되는데 노이즈리스 빈티지 픽업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팬더에 어떻게 보면 뭐 팬더뿐만 아니라 싱싱싱 기타에 어느 정도 고질병인데 단일 싱글로 썼을 때 노이즈가 네네. 아무래도 험버커 픽업에 비하면 좀 있는데 그렇죠. 이 노이즈리스 픽업을 뭐 어떤 원리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름부터가 노이즈리스. 네. 소리는 기존 팬더 같은 소리가 나요. 근데 노이즈가 거의 없어. 뭐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거의 없어요. 그래서 와 이거는 팬더로 녹음할 때 정말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좋네요. 어, 색상도. 아 색깔도 한번 볼까요? 다양하네요. 요 색깔이 좀 잘 나가더라고요. 어 그래, 저는 네. 저 파란색 너무 이쁜데요. 어 코브라 블루. 펄도 있고. 네. 아까부터 되게 펄이 많네요. 요새 펄이 들어간 게 모던하게 잘 보이기 때문에 참 이뻐. 근데 이제 또 정통적인 색깔 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색깔도 그렇죠. 어느 정도 넣어줬고. 그렇죠. 조작이 이게 어떤 거냐면 이 스위치를 작동을 시키면 넥 픽업이 무조건 켜져 있어요. 그래서 브릿지 넥을 동시에 쓸 수 있는 작동을 어. 가능하게 해주는 거죠. 좋네요. 또는 보통 이걸 안 켜놨을 때 브릿지랑 미들 픽업이 하프로 들어가 있을 때 넥 픽업까지 켜주면서 세 개를 동시에 킬 수도 있는. 아 이게 그러면은 네. 약간 탐 앤더슨 같다. 탐 앤더슨은 스위치루 시스템이라고 스위치 4개 달려있는 거 있거든요. 그렇죠. 탐 앤더슨도 이제 픽업 3개 동시에 다 쓰거나 막 그런 그렇죠.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것도 그런 탐 앤더슨적인 느낌을 좀 낼 수 있겠다. 그죠. 근데 저는 사실 안 써봤을 때는 저거 뭐 넥 픽업 꽂다 켰다가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뭐 많이 킨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까 텔레캐스터 같은 소리가 나더라고요. 되게 좋네요. 독창성 있는 소리가 하나가 추가됐다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럼 또 한 7단 정도 되는 거니까. 그럼 이것도 범용성도 겸비를 네. 하고 있다. 하지만 빈티지한 소리도 굉장히 잘 나와주기 때문에 이 팬더 울트라는 제 돈 주고 사고 싶을 정도로 진짜 제가 팬더를 사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제가 사고 싶을 정도로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좋은 기타입니다. 말 나온 김에 다시 얘기하자면 재즈블루스에 네. 나온 기타로 락메탈 해도 되고 네. 락메탈에서 나왔던 기타로 재즈블루스 해도 돼요. 그렇습니다. 상관이 없다. 아주 좋다. 그래서 팬더 USA 울트라 싱싱싱 모델 추천드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은 중고가까지 추가를 해가지고 장르별로 4가지씩 해서 저 12개 쪼맹 12개 와. 해가지고 24개의 모델을 다뤄봤습니다. 엄청난 투어였어. 이제 더 만들어달라 하지마. 더 만들면 우리가 추천한 기타 한 100개 되는 거 아니야? 진짜로? 지금 3개 했는데 4개 하면은 뭐 우리가 이번 영상에서도 네. 다 설명을 했어요. 범용성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네. 재즈블루스는 뭐 싱싱싱이라던가 범용은 뭐 험싱싱이라던가 뭐 락메탈은 험험이라거나 뭐 노브가 최소화되어 있다거나 뭐 범용성은 선택지가 많다거나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해서 스스로 선택해서 구매할 수 있는 사람이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재밌는 새로운 모델이 그런 참신한 모델이 나오면 저희도 또 다루고 싶어질 것 같긴 해요. 아 그죠. 또 장비 얘기하는 게 재미는 있어요. 재미는 있어. 네. 그리고 또 이게 사람들이 이걸 좋아하는 게 이거는 그냥 안 살 사람이 보는 거야. 아 그러지 않아도 네. 이제 괴롭지가 않잖아. 이거는 돈을 쓰기만 하는 거는 괜찮아. 그건 기분이 좋은 일이거든. 약간 새로운 물건을 사는 거. 그죠 그죠. 약간 새로운 마우스 키보드 이런 거 사도 기분 좋잖아. 그런 것처럼 그냥 사면 되잖아. 근데 막 연습해야 되는 거 이런 거는 싫잖아. 그치 차라리 돈 쓰는 게 쉽지. 그리고 저희가 이거 모델 찾을 때 어떻게 하냐면 진짜 쇼핑몰 다 띄워놓고 모델 이렇게 다 쫙 스크롤 내리면서 다 보거든요 진짜. 네 힘들어요. 프리버드, 버즈비, 뭐 스쿨뮤직, 무지포스, 뭐 네이버 쇼핑 그렇게 다 열어놓고 보는데 재밌어요. 되게 카탈로그 보는 느낌? 공부하는 것 같아 뭔가. 새로운 기타 강제로 머리에 집어넣고 막. 아 여러분들도 근데 진짜 그렇게 다 구경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재밌어 그거. 대신해주길 바람. 저희가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좀 해. 진짜 기타를 사랑하는 거 맞아? 진짜 기타를 사랑해서 시작하란 말이야. 그리고 아까도 얘기한 거지만 너무 겁먹지 말고 하나를 사보는 게 엄청난 경험이에요. 네. 네 그리고 하나를 사보면 아 다음에는 이런 걸 사야겠다 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발전하는 거니까 일단은 사보세요. 너무 막 비교만 1년 하고 기타 1시간 치면 뭐해. 아니면은 이제 신품으로 사서 중고로 팔면 내가 손해보잖아. 돈 금전적인 네. 중고로 사 중고로 사면은 산 가격 그대로 팔아도 되잖아. 그럼 또 AG님 중고로 뭐 사야 돼요? 중고 뭐 살 줄 몰라요? 프렛 퍼센트가 뭐예요? 이거 트러스로드 몇 프로 남았다는데 그게 뭐죠? 부딪혀봐 그냥. 부딪혀봐. 도망가지 마. 맞서 싸워. 그거 알아? 군대 갈 때도 아무것도 안 찾아보고 가도 돼. 군대 갈 때 총 들고 가야 되는데 안 들고 가잖아. 뭔 소리야. 너무 겁먹지 마시라. 네 이 말이다. 그럼 안녕. 어우씨 갑작스러운 엔딩.